정신 차립시다. 정신줄을 잡읍시다. 불 엘리트 극한 코스. 정상적인 타락까지. 덱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학살. 뭐 학살. 아 잠깐 보스 뭐였지? 변신로봇. 변신로봇이면은 압축해도 괜찮으니까. 소돌. 신속 보쉬. 무장해제 보스한테 괜찮겠죠? 물론 필드에서는 좀 별로겠지만. 치아. 연타 이도류 절단 강화해야 될거 많으니까 일단 딴 거부터. 소용돌이 강화 안 하면 너무 약해. 강화해도 좀 약하지만. 하야. 친근. 네, 가진 게 대학살밖에 없으니까 대학살을 쓰겠습니다. 대학살 타면은 딜카드가 남아나질 않아. 아, 위험했네요. 피병, 천둥, 악마의 영상. 아, 또 형상이야. 펜촉 좋다. 먹살 강우. 아, 진근부터. 아, 맞다. 타격 지우면 안 되지. 어지러움인데. 이렇게 버릇이 무섭습니다. 본섭입니다. 아, 진짜. 멈출 수 없는 타격 혐오. 체력 25% 이하면은 하트비트 생깁니다.
어랄. 아카키스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잡을 수 있긴 한데 갈까? 가자. 짱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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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아, 소돌. 소돌을 썼어야 했는데. 불편. 곤충박치. 이거는 무적이 낫겠죠. 무적. 무적특. 무적 아님. 한돌이다. 한돌도 지금 필요 없는데. 아씨, 한돌 들고 갈까? 어떡하지? 무장 해제. 왜 이런 선택을 강요하지? 네, 무적 나오겠지 뭐. 안 나옴 수고. 은 안 줘. 아르칸즈님 반갑습니다. 펜촉 일발 창전. 으아. 살려주세요. 무정님 여기에요. 혼내줍시다. 와, P1. 이걸 발의를 주겠다고요? 왜요? 네, 무적발이다, 무적발이. 발이 빠따 좀 씨가. 빔세장? 네, 무형질? 아니, 외형질? 외형질 발이 무적. 코스트 엄청 필요하죠. 이거 외형질 집으면은 도둑놈들 와서 싹 다 털어 가는데. 짠. 어? 현돌 집었으면 뒤질 뻔했다. 외형지를 돋궈 현돌을 세.
빠바바바. 날자마자 다시 떨어진다. 정신 못 차리죠? 푸프키 푸프키. 아씨 덮여 씨. 내 돈은 못 준다. 앙랄한 놈들아. 아니 딜 미쳤어? 야 적트 돈 줘야 돼? 무적특 무적 아님. 돈 줘야 돼?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이 방어도 1 오르는 거 봐. 전 틀린 것 같습니다. 하긴 나도 다른 애들한테 뺏은 돈이네. 섬탑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배율 카드가 없죠. 젠장. 펜촉 흘려보내기. 진짜 너무 끔찍해요. 몇 데미야 이거? 24 데미지. 짱마사 언제 오냐? 다시 애들 쪼그라들었네요.
저게 30%라고? 아까 화면 꽉 찼던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인가? 약간 정말 우람했었는데. 펜 속관리. 먹읍니다. 상점 가서 재거나 더 합시다. 하, 제발. 일대 모자라네. 탈출한다. 미라손이다. 형상이다. 당연히 형상이죠. 와우. 비포션 그리고 타격 혐오. 듀얼 악마의 영상. 어퍼컷 소용돌이 난타. 그냥 보내줘. 나 그냥 보스만 볼게. 저거 펜촉 갖고 갑시다. 네. 정신 나간 뱀이 꼬리 흔든다. 유갑이다. 아니야, 대학살 필요 없어.
됐다. 네, 머금 들어간다. 뚝배기를 대시오. 조용히 하세요. 꽁. 잔혹성 광폭파. 잔혹성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폭파는 좀. 룬큐브까지. 잔혹성 룬큐브. 이제 무적 강화하고 수비 카드 강화를 좀 합시다. 물음표, 아니 저거 불 이렇게 불만 봅시다. 상점도 가고. 돈 없지만 상점은 몹이 안 나오거든. 아니요 아저씨, 구경만 할게요. 아저씨 구경만 할게요. 그냥 안에 들여다 보내주세요. 아저씨 방해 안 할게요. 그냥 잠시 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제 물건 좋네. 많이 파세요. 아, 타락 쓸 거면은 저거 채울 필요가 없네. 아저씨 많이 파세요. 잠깐만, 짱마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위험한데? 짱마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이제 매턴 머금만 때리면 된다. 펜촉 관리 클로스 라인 도누 데카네. 전성 발견 대비 직감 감기 능숙 붕대 감기 비상 단추. 비상이다.
지금도 비상인데? 방어도를 영업습니다. 한 턴 한 턴이 비상이구만. 아니, 아까 맞으나 지금 맞으나 둘 다 아픈데. 아이, 미친 샴두미들. 사신 안 나오겠죠? 아마도. 일딜 너무 아프다. 부패 하나 받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아, 의심이네. 왜 부패라고 적혀있지? 선택지 바뀝니다. 이상 단추 났다. 펜촉 세우고 갑시다. 전경기 신속 포션 무감각 타락 무감각 킹감각 저것도 있고 사랑이다. 아, 발이 제발. 화상 엄청 들어오고 있네.
괜찮아, 오르네. 약분, 불조약, 무장해제. 불조약 넣어놓을까? 타락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박. 어? 타락 빨리 나왔다. 제발. 무감각으로도 방어도가 오르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잡은 게 되겠네요. 다음 턴에 도넛 잡고, 그 다음 턴에 방석 잡고. 펜촉 조금 올리고 손패에 달렸습니다. 달팽이 나온 거는 진짜 다행인데. 쓰레기야. 아, 그래도 잡았겠네. 아, 다 했네, 다 했어. 다 했네, 다 했어. 네, 대검 찍고 저거 힐 패턴에 방어도 올리고 그 다음에 힘 오른 걸로 끝낼 수 있다.
아니면 한턴더 봐도 되겠는데. 아니, 먹어봐. 이번 턴에 한번 찍고 다음 턴에 한번 더 찍으면 된다. 역시 양반의 영상. 역시 바리케이드. 역시 타락. 3대 파워카드 다 모였네. 아이언클레드 3대 파워카드. 킹감각까지. 비상단추. 한계 돌파 별로 필요 없었어.